드시고 점심 나가 먹어요. 지나가 치킨 먹재요. 알았네. 좀 사올까요? 필요 없어. 네. 누가 뭐래도 우리 집에선 형이 제일이라니까. 우리 아버지 경수 형한테 신경 쓰죠? 그래도 아주 좋은 걸로 맡아 오셨네. 당연하죠, 장남인데. 집집마다 장남 프리미엄 있잖아요. 나는 안 그래야지. 아들, 딸, 장남, 차남 차별 없이 똑같이 키워야지. 두고 봐요. 진짜 그럴 건데? 다된거 같은데? 올라가요. 왜요? 철원 씨 들어오다 보면 또 욕먹어요. 할 일도 없으면서 어정거리고 있다고. 뭐 겁나요? 겁날 거 하나도 없네. 수영하고 영화 봤어. 경수 오빠 봤어? 위에 내려오라 그럴게요. 어, 그래. 엄마 이것 좀. 동건이 엄마 전화. 어, 걔 엄마 하와이 여행 중이시래. 나중에 알려줄게. 당신도 할래? 아니야, 남자들끼리 해. 자, 많이는 말고 우리 기분 좋을 만큼만 마시자. 예. 이 남기면 아까워. 이거 다 먹어야 해.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버지.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으라고. 어, 난 고추냉이를 초장에 섞어 먹는 게 좋더라. 나도 저들이 넣고 싶은 대로 먹게. 알았어. 아직 멀었어요? 어, 이거 가라, 가. 눈치 보인다, 빨리 가. 아니요, 선생님. 지리 엄마, 잠깐 제 방 구경 좀 시켜주려고요. 그래. 나와요, 빨리. 그럼. 올라가 봐. 연주 언니 자고 가요? 뭐? 야, 너! 올라가길래 오늘부터 자는 건 줄 알았지. 야, 방 구경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야, 방 구경! 호텔 스위트룸 좀 되나? 구경은 무슨? 아, 정말 저 인간! 너 놀리는 건 재밌어 그래. 일일이 반응하지 마. 아, 어떻게 좀 하세요. 내가 나서면 더 해. 이래서 동생도 너무 귀여워하면 안 되나 봐요. 막 기울이잖아요, 막. 여기 앉아요. 그러니까 저 커피 만들어 올까요? 괜찮아요. 음악 들어요? 형한테 좋은 거 많은데 갖고 와서. 왜 그렇게 안절부절이에요? 어디 앉아요. 그게 집안 식구 말고 여자랑 한 방에 진짜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 되게 이상하네. 방 구경 괜히 하자 그랬네. 바보 같아요? 바보 같죠?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요? 나는 전과가 있으니까요. 내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연주 씨, 날 봐요.
그건 연주 씨가 나한테 오는, 나한테 오려고 나한테 오게 만든 꼭 있었어야 할 과정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연주 씨는 제주로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제주로 와서 우리 엄마랑 연결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에 전과라는 말은 안 쓰는 거예요. 그건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연주 씨가 그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지워버려라 요구할 수는 없어요. 나도 완전히 지우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에 생긴 얼룩이 쉽게 사라지질 않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나요, 연주 씨 그것까지 포함해서 좋아해요. 잘해주고 싶어요. 막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울지 말아요. 연주 씨 우는 거 싫어요. 저기 우리 지금 살짝 뽀뽀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돼요? 해도 돼요? 허락했어요. 허락한 걸로 판단합니다. 저기 눈을 감아줘요. 아, 웃지 말아요.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내가 해요, 섭씨. 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래, 그건 거짓말이야. 미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진심, 난 니들이 쭉 행복하면 좋겠어. 자, 들자. 난 니들이 끝나는 날이 없는, 변할 일이 없는 마음들이길 바래. 그게 니들한테 가진 내 욕심이야. 마시자. 아버지, 경수는 차갖고 가야 해요. 아, 참 그렇지. 그럼 경수는 마시지 마라. 예. 경수야. 예. 우리 집에 빈방도 있어. 근데 너를 재워보낼 수는 없다. 미안해. 아닙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아, 아버지, 아니에요. 괜찮아?
시간이 좀 필요하겠어. 석잔 맞았어. 아버지, 그만하시는 게, 얘 술 깨고 가야 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만하자. 데리고 나가. 바람 좀 쏘이게. 폐부 깊숙이 심호흡해주면서 산소를 많이 끌어들여. 그럼 빨리 깰 거야. 예, 아버지. 경수야. 예. 너네 부모님께 원망 품지 마. 그 마음도 부모 마음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해. 예. 됐어, 됐어. 나 안 취했어. 이만하니 뭐하느라 이렇게 조용해? 다 했어? 어, 뭐 했어? 녹화 준비. 아버지 아직 미련 있으시단다. 가영은 우리 아버지. 심호흡해. 곤란하지. 내 가슴 속에 사랑이 밤에 외투 입고 눈멍 큐핏 인도 따라 온 우주에서 제일 멋진 샛별 잠긴 내님의 두 눈 찾았네. 사랑은 소중한 별을 찾는 것. 사랑은 모든 걸 벗어버리는 것.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사랑은 꿀보다 달콤한 꿀.